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가자미 말린 거거든요. 아주 딱딱하게 말린 겁니다. 요거 바싹 졸여놓으면 또 굉장히 맛있는 밥도둑이 됩니다. 요거를 오늘 한번 조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말리는 동안 먼지가 좀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씻어주면서 좀 나듬어주는데요. 이렇게 꼬리, 뭐 지느러미, 머리 그냥 요렇게만 이렇게 자 요렇게만 씻어서 따듬는 것부터 다 해놓고 오겠습니다. 가자미 크기에 따라서 뭐 두 토막 아니면 이렇게 세 토막 내주겠습니다. 이거는 바싹 졸여서 그냥 뼈도 웬만하면 다 그냥 씹어 먹는 거거든요. 마른 가자미를 한 30분 불렸거든요. 이렇게 불린 다음에 무는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조금만 쓰셔야 됩니다. 바싹 졸일 거기 때문에 보이시죠? 주먹 하나 정도 사이즈로. 무는 이렇게 바닥에 한번 깔릴 정도로만 담아 두시면 돼요. 이걸 건져서요 올려주겠습니다.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마늘 듬뿍 한 스푼 하고요. 아까 이거 불렸던 물 있죠? 이걸 여기다 다 넣겠습니다. 한 두 종이컵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한 두 종이컵 정도. 고춧가루를요. 두 스푼 넣고요. 고추장도 여기 두 스푼이거든요. 제가. 자, 고추장 두 스푼 넣겠습니다. 대파 반 뿌리를요, 좀 잘게 썰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운 고추 두 개만 넣을게요. 올리고당 3분의 1컵이거든요, 종이컵에. 물엿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진간장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밥수저로 5스푼 정도 됩니다. 후춧가루 좀 넣을게요. 후춧가루 약간 넣으시고 여기 맛술도 괜찮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소주를 좀 넣습니다. 한 2스푼 맛술이나 뭐 술 뭐든지 있는 술 있으면요 한 2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불을 세게 해놨습니다. 좀 끓을 동안만. 끓고 나면 약불로 해서 바싹 졸여줄게요. 덮어놨습니다. 끓고 있으면은요 불을 좀 낮춰주겠습니다. 약하게. 그냥 약불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국물이 거의 짜작짜작 할 동안 졸여졌거든요. 네, 가자미는 얇아서 빨리 익는데요. 무만 충분히 졸여지고 익으면 다른 건데요. 국물은 조금 더 바삭하게 졸일 겁니다. 무를 찔러보시고요. 무가 다 익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졸였고요. 자, 이렇게 한 20분만 조금만 더 졸이면요. 이제 국물을 이렇게 바삭하도록 졸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찌개 조림보다는 약간 밑반찬에 가까운 조림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을 보시고요. 맞으면 그냥 드시면 돼요. 만약에 내 입에 조금 싱거운데 조금 더 짜면 좋겠다 싶으면 여기 이제 진간장 한 스푼만 더 넣으시면 돼요. 뼈채로 씹어 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또 영 못 먹겠다 싶으시면 굵은 뼈만 내놓으시면 이거 웬만한 옆에 있는 지느러미 같은 데 붙어 있는 뼈는 그냥 다 이렇게 꼭꼭 씹어 드시면 돼요. 마른 가자미로 만든 밥도둑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